청소년들의 엄란 텍스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적발될 경우에는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 중에 포켓몬 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재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주변의 압박에 의해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음란 문자, 섹스팅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퇴학 조치를 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More severe and many teenagers in fact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ir pictures were sent to others, their new pictures were sent to others without their permission. 법안은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음란 동영상 등을 학교 밖에서 보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Clarifies the term cybersexual bullying. And secondly, it requires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to post on their website information about this behavior.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포켓몬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첫 법안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운전 중 포켓몬고 앱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운전 중 문자와 전화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Was enacted in 2008 and since then cell phones are now able to do a lot more. Distracted driving caused by the use of a cell phone is the deadliest form of distracted driving. 미용실에서 알코올 음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용실과 이발소 등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